헬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47년 만에 상속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부모나 자녀라고 무조건 유산 일부가 가지 않게 되는 건데요. 헌법재판소는 학대나 방임 등 폐륜적 행동을 한 부모나 자녀까지 유산 일부를 나눠주도록 한 민법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재산 상속 의무는 즉시 사라집니다. 이 바뀐 시대상을 반영한 거라는데요. 먼저 공태현 기자 보도 보시고 상속제도 어떻게 바뀌는지 아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가수 고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연을 끊고 살던 어머니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데 근거로 사용된 유류분 제도.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을 남기더라도 부모나 자식, 배우자, 형제자매를 위해 남겨두는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이 유류분 제도 때문에 친모는 딸을 20년간 돌보지 않았어도 구씨 재산 절반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은 아무 제한 없이 가져가는 이러한 현재 상황이 과연 정의인가? 오늘 헌법재판소는 구하라 씨 사례처럼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상속은 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그대로 인정하되 자격 없는 사람은 배제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나타나서 내 재산을 이제 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론의 우려나 이런 것을 잘 반영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국회에서 대체 입법을 마련하고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격 없는 가족에게 재산을 주지 말자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발의만 이뤄지고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는데 이번 헌재 결정으로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헌재는 이 밖에 형제 자매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했습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은 별도 입법 절차 없이 오늘부터 바로 사라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박지한 기자 나와 있는데 이거 상당히 큰 변화인 것 같거든요. 볼게요. 47년 만에 이 상속 제도가 바뀌었는데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유류분. 이 뭡니까? 유류분. 네, 그렇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게 1977년입니다. 가령 아버지가 죽으면서 본인의 전 재산을 아들에게만 준다고 유언을 남겼더라도 나머지 두 딸과 배우자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은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당시 장남에게만 상속하고 딸은 출가인이니까 상속받을 수 없다는 통념이 만연했는데요.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된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무조건 뭐 부모나 자녀에게 넘어갔는데 이제는 불효나 폐륜 행위를 하면 상속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일단 유류분 제도만큼은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모두 받은 아들이 알고 보니 작고한 부친을 돌보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거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등 상속인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상속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헌재는 이 경우에 폐륜적인 행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앞으로 상속인 중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한 푼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민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말까지 국회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 결정 보면 재산을 더 받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헌재가 나쁜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착한 상속인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병을 아주 오래 한 자녀가 그 대가로 부모님 생전에 받은 재산은 유류분과 관계없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작고한 고인의 재산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거나 부양, 병간 후 혹은 장기간 동거를 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미 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다만 이 내용도 내년까지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 자매는 아예 유류분을 못 받게 했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네, 형제 자매의 경우 오늘 헌재 결정 이후로 이 유류분 청구권의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주지 말라는 유언의 효력이 생긴 건데요. 그 이유는 고인의 재산 형성에 형제나 자매가 기여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사례를 하나 설명해 드리면 천억 원대 본인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숨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안 했고 배우자도 아이도 없었는데요. 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형제가 공익재단을 상대로 유류분을 달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돈을 내줘야 하겠지만 오늘부터는 상속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오늘부터 당장 오늘부터 안 되는군요. 자, 파장이 꽤 클 것 같은데
그거 마지막으로 기존에 상속받은 사람들은 혹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이미 상속이 마무리된 경우까지 오늘 현재 결정이 영향이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유류분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소송은 국회 입법 때까지 재판을 통해서 멈춰지고 또 경과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반면 형제나 자매가 유류분을 달라고 낸 경우는 오늘로써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패소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박재한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의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성과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는 민주당과 소통하는 회담이 먼저라는 이 대통령실의 인식 차이가 좁혀지질 않았습니다. 3차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이 회담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회의가 40분 만에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회담 날짜는 물론 다음 실무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성과 없이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를 모두 영수회담에서 논의하자는 대통령실과 실무회의에서 어느 정도 의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검토 결과를 좀 제안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회담이 진행됐다면 훨씬 성과적인 회담이 진행될 수 있을 텐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결과를 만들어 놓고 영수회담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진만 찍자는 것이냐고 대통령실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는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입장차가 극명합니다. 민주당은 규모를 줄이더라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관철하겠다고 하지만 대통령실에선 고물가 등 경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모르핀 주사일 뿐이라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명확한 의제 조율이 안 되면 성과 없는 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무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자, 이번 아는 기자는 정치부 정현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아니, 오늘 2차 회동 때 날짜가 잡힐 거다 이렇게 다들 관측이 있었는데 진전이 없었어요? 네, 2차 실무회동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40여 분간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도 1차 때와 같았는데 대통령실과 민주당 결국 영수회담 날짜를 잡지 못했습니다. 신경전만 벌이다 끝난 거죠. 자, 대체 어디서 막힌 겁니까? 실무회담 회동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영수회담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다 들어는 보겠다. 그러니까 날짜 빨리 잡자는 거고요. 민주당은 우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해서 실무회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 해달라는 건 아니고 이건 해줄 수 있다, 이건 못 해준다 이런 결론을 내려달라는 건데요. 대통령실은 그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논의를 하면서 결정한 일이라는 입장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의제를 보면 이제 가장 부딪히는 대목이 이 전 국민 25만 원, 이 지급을 위한 13조 원 추경 이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최상병 특검이든 김건희 여사 특검이든 사실 국회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법안을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추경의 경우 정부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죠.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이면 가장 좋지만 정 안 되면 차등 지원이라도 되니 어느 정도는 추경 규모를 확정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검법 같은 입법 사안에 대해선 대통령한테 여당 패싱하고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 미리 답을 내놓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반응도 대통령실에서 나옵니다. 자, 이러다 이 영수회담 자체가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대통령실 어때요? 영수회담을 할 의지는 있어 보입니까? 네,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먼저 이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잖아요. 총선 참패 후 그동안의 모습과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한 시점인데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만큼 대통령의 변화된 소통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이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하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했고 대통령도 마음 터놓고 만나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자, 글쎄요. 누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내려야 하는 거예요?
네, 민주당은 최소 추경만큼은 어느 정도 실무회담에서 협의를 보고 영수회담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협의 없이 윤 대통령과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든지 아니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영수회담 무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 시민사회 등 범야권에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2년 만에 영수회담인 만큼 최상병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단판 지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죠. 이 대표 입장에서는 기껏 만났는데 아무 성과가 없는 그림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영수회담이 무산되거나 만났는데 민주당의 성과가 없다면 더 극단적인 대치 전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총리 인준 거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행정부 패싱 등을 이미 예고한 상태입니다. 참 이거 한번 만나기 어렵군요. 아는 기자 정현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공식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원이 총선 참패 보름 만에 반성회를 열었습니다. 이 신랄한 내부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보수 정치 세력의 기대감이 사라졌다. 이재명 조국 2조 심판론은 전혀 안 먹혔다. 당과 반대로 했더니 당선됐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개최한 총선 패배 원인 분석 토론회에서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 기대가 없다라는 것을 이번 선거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능력과 실력조차도 확인하지 못했다. 당신들에게 기대가 없다라고. 이재명 조국 대표 심판론, 이른바 2조 심판으로 대표되는 당 선거 전략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리 당이 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습니다. 2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당에서 내려오는 현수막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못 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좋다? 혹은 조국 대표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더 싫다. 국민의힘이 더 싫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조 심판은 하나도 안 먹혔어요. 2030 세대 사이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주류가 됐다. 경기도를 포기한 경포당이 됐다는 탄식도 나왔습니다. 영입 인재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나몰라라 하고 낙선해서 안 되면 네 책임이고 이렇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세력에게 어떻게 젊은 층이 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영남 자민련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저희 당의 미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 세 번째 당선자 총회를 열고 당 수습 방안 논의를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총선을 9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 기억나시죠? 이 담화의 내용과 과정을 두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담화가 나오기 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 의사까지 밝혔다는데요. 이 담화가 총선에 미친 영향을 두고도 서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전날과 당일 이틀에 걸쳐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를 유연화하겠다는 메시지가 담화에 포함되지 않으면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사퇴 배수진을 친 겁니다. 하지만 담화에서는 정부의 강경한 입장만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담화 직후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고 유세 현장에 있던 한 전 위원장은 숫자에 매몰될 일이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증언 숫자를 포함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당일 오후 증언 규모도 논의가 가능하다며 담화 내용을 부연 설명했습니다. 전 비대위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해 담화문도 기존 안보다는 누그러진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내부 회의를 거친 내용일 뿐 한 전 위원장 영향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당시 대통령 대국민 담화로 오히려 막판 보수층이 결집했다는 상반된 평가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국 대표 영수회담 전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요청을 받아들인 모양새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가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했어요. 선거 후에 제가 연락도 드렸지만 조금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저녁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앞서 조 대표가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야 영수회담은 민주당과의 회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국 혁신당의 거듭된 요청에 별도 만남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몇 의원과 대변인께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고 섭섭합니다. 조국 대표의 진지한 제안을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이 대표는 당초 예정됐던 만찬 일정을 취소하고 조 대표와 만남에 나갔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을 포함한 범야권 연석회의에는 회의적이나 조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22대 국회에서 양당이 함께 통과시켜야 할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171석인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과 힘을 합쳐 180석을 넘겨야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영수회담에서 논의될 의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총선 전 공약했던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도 꺼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자, 두 사람의 만남에서 이 이슈도 나올까요? 오늘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된 두 명이 민주당에 남기로 하면서 이들 합류로 교섭단체를 꾸리려고 했던 조국 혁신당 구상이 일단 무산됐습니다. 남은 방법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받아줄지가 관심입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오늘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추천목 당선인 4명을 제명했습니다. 용혜인, 정혜경, 전종덕, 한창민 당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반대함으로써 당론을 위배했기 때문에 원 소속 정당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고 당에서 제명 처리해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 추천 몫인 김윤, 서미와 두 당선인은 고심 끝에 민주당 합류를 결정했습니다. 함께 숙고한 끝에 두 당선자는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더불어민주연합에 남기로 하였습니다. 두 당선인의 합류로 민주당은 171석이 됐고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려던 조국혁신당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8석을 추가로 확보하려면 시민사회목 당선인 2명까지 모두 합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황운하 의원은 민주당이 총선 때 언급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요건이 20명으로 정해진 것은 사실은 이게 유신 때 정해졌습니다. 어찌 보면 유신 독재의 잔재입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논의될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개원까지 시간이 있다며 방안을 강구해 협상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상병 특검법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 아니고 뭐예요? 네, 바로 최혜병입니다.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가 최상병이 아니라 최혜병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거든요. 민주당도 이렇게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최상병 특검법의 신속 통과를
최상병 특검법과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에 대한 최병 사망 사건. 이재명 대표는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네, 지지자들과 관련 단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상병 특검을 최해병 특검으로 불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해병이냐 아, 병장이냐 해병, 뭐 해병 이등병이냐 일등병이냐 뭔 상관이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라도 최해병 사건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어제는 회의 자료에 미처 반영을 못했는지 최상병이라고 하더라고요.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상병 사건을 보면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의 연속입니다. 민주당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 대표의 실제 발언과 달리 최해병으로 표기됐습니다. 지지자들은 왜 최해병이라고 불러달라는 걸까요? 네, 최상병 특검이라고 하면 이 특정인 한 사람의 문제 같잖아요. 민주당은 최해병 특검이라고 고쳐 불러서 해병 전체, 나아가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외압 문제를 강조하고 싶어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나경원 당선인과 이철규 의원인데 나이 연대예요? 솔솔? 뭔가요? 네. 두 사람이 당대표와 원내대표로 역할을 나눠 연대할 거라는 설이 제기됐는데요. 나경원, 이철규 성을 따서 이른바 나이 연대입니다. 하지만 나경원 당선인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직은 누가 네. 내가 한다 누가 한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웃을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건 아닌데라는. 이철규 의원도 연대설을 부인했는데요. 원내대표 출마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두 사람이 엮인 겁니까? 네, 친윤인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부상했죠. 계파 균형을 위해서 당대표는 비윤인 나경원 당선인이 제격이라는 말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균형을 맞추자 이런 논리인데 당내에서 뭐라 그래요? 네, 벌써부터 이런 연대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 이전부터 충분히 돈독한 걸 알고 있어요. 경쟁력 이런 것을 봐야 될 것이고요. 이런 프레임에 잡히는 것 자체가 나경원 대표한테 결코 전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눠먹기 할 시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거에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책임을 인정하거나 자숙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득세를 하는 예. 그런 모습을 정말 뭐 막장으로 가는 것 아닌가. 예.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폐족이 된다는 그런. 친윤계에서조차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이 대통령실에 있다는 분위기인데 친윤계 원내대표 출마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국민의힘 총선 패배 이후 리더십 부재 속에 온갖 설들만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11야랑이었습니다. 네, 뉴진스 소속사 어두어와 모회사 하이브의 집안 싸움이 점입가격입니다. 경영권 탈출을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는 민희진 어두어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배신을 한 건 하이브고 나를 죽이려 작당 모의를 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시간 넘게 격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이현윤 기자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에 쏠린 언론의 관심에 민희진 어두어 대표는 처음부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 소리가 들리는 게 조금 힘들어요. 사진을 조금 지금 찍지 않을게요. 제가 연예인이 아니에요. 민 대표는 먼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사적인 대화가 모의로 포장됐다는 겁니다. 이게 사담을 갑자기 너무 진지한 뭔가로 막 포장해가지고 저를 매도하는 의도가 저는 사실 진짜 궁금하고요. 그냥 저는 거꾸로 하이브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문이 트이자 거침없이 회견을 이어갔습니다. 미대 출신의 그냥 개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다 같이 막 작당 모의해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요? 그 좀 정리해서 말씀.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 감정이 격해지자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도어를 만드는 게 저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거라. 아니 내가 뽑았고 내가 캐스팅했고 내가 그 브랜딩을 했는데. 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욕설도 여러 번 나와 양해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죄송해요. 뭐 어디에 봐. 제가 그냥 이게 약간 이 업을 하잖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한테
민 대표는 이번 사태로 뉴진스 멤버들이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너무 어렵죠. 저 뉴진스랑 저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계 상상 이상이에요. 너무 위로를 받는 사이. 다만 뉴진스의 내일 음반 예약 판매와 모레 신곡 뮤직비디오 공개 등의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방금 보신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직전 모회사인 하이브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배임 혐의로 민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경영권 탈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그리고 이른바 주술 경영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직전 주술 경영 정황을 발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경영 전반을 포함해 회사명까지 무속인에게 조언받아 이행해왔단 겁니다. 하이브에 따르면 무속인은 2021년에 3년 만에 회사를 가져오라고 조언했고 민 대표는 신규 레이블 설립 방안과 하이브 주식 매도 시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인 시점이 무속인의 조언 시점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TS의 병역 문제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민 대표가 BTS가 없는 게 내게 이득일 것 같다고 말했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비하하는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이브는 어더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 데리고 나간다는 민 대표 측의 실행 계획이 담긴 대화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화록을 보면 풋옵션 행사를 통한 경영권 확보 방안에 민 대표는 대박이라고 답합니다. 대화록과 하이브 측 자료를 종합하면 우선 민 대표가 지분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합니다. 이후 뉴진스가 소송 등을 통해 빠져나가면 어도어의 가치는 떨어지고 민 대표는 외부 투자자와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셈입니다. 하이브는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민 대표 등을 오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민 대표의 해임권을 다룰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벼랑간 속도를 내며 앞차를 들이받은 차량,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더니 결국 전복됐습니다. 생후 11개월 손녀를 태우고 운전을 하던 60대 운전자, 브레이크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사고 차량 운전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SUV 차량, 60대 여성 운전자 손모 씨가 생후 11개월 손녀에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아빠 고문 뚱뚱해.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는 순간, 벼랑간 속도를 내며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앞차를 밀어낸 차는 그대로 빠르게 역주행합니다. 차량들을 겨우 피해가며 주행은 1km 넘게 이어지고 구조물과 부딪히며 차량은 전복됩니다. 차량 6대가 부서졌지만 손 씨와 손녀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손녀를 카시트에 앉혀 안전벨트를 잘 채운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제가 핸들을 끝까지 안 놨어요. 차를 태우면서 카시트를 꽉 제가 쥐었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량 전체가 부서졌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이달 초 출고된 신차였습니다. 출고 직후부터 오디오 오작동 등 문제가 있었다는 게 손 씨 가족들 주장입니다. 손 씨는 발에 멍이 들 정도로 제동장치를 밟았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 사고라고 강조합니다. 돌덩어리 꽂혀가지고 꽂혔다. 브레이크가 꽂혔다네요. 35년을 넘게 운전을 한 사람이 그 브레이크 못 밟겠어요. 차량 제조사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 경찰은 사고 차량과 블랙박스 등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국과수는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364건의 급발진 의심감정을 했지만 차량 결함으로 판단한 적은 지금껏 없습니다. 채널A 뉴스 홍신우입니다.
최근 여의도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대리주차를 하다가 차량 12대를 들이받았죠. 이른바 갑질금지법으로 경비원들에게 대리주차 요구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요. 관리원이란 이름으로 꼼수 고용해서 대리주차를 시키는 아파트.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이 빽빽하게 주차된 아파트 주차장. 한 남성이 이중 주차된 흰색 승용차를 옮기자 기다렸다는 듯 차량 두 대가 빠져나갑니다. 이중주차 차량을 옮긴 건 이 아파트 경비원. 출근 시간대 입주민을 대신해 대리주차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아파트 경비실 안에는 입주민 차량 열쇠가 빼곡히 걸려 있고 대리주차를 원하는 주민에게 위임장을 쓰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경비원들에게 경비 업무 외 주차, 택배 배달 등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갑질금지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주차 공간이 모자라 이중 주차를 해야 하는 아파트들이 대리 주차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차가 우리가 뭐 100대 주차 공간 있으면 10대 있으면 이렇게 수합합니다. 아파트 측은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으로 채용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 하지만 이름만 달랐지 24시간 경비 업무며 휴식 시간까지 전과 다르지 않다는 게 경비원들의 설명입니다. 결국 아파트들의 편법 고용으로 2021년 만들어진 갑질금지법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승용차가 버스 정류장을 덮쳐서 4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차로를 달리던 흰색 승용차가 별안간 버스 정류장에 돌진합니다. 인도로 넘어온 차량에 한 시민은 그만 차량 아래로 쓰러집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몰려듭니다. 잠시 후 구급차와 순찰차가 도착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이송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낮 12시 24분쯤입니다. 119 부르고 안에 있는 분 운전자분 끝내기 위해서 저 다른 분이 망치가 좋으셨고 파서 이렇게 꺼내셨어요. 이 사고로 버스 정류장에 있던 시민과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전날 장례식장에 가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다며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약물 검사할 결과를 봐야 합니다. 아이지만 못하고 있으니까.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관련 교통사고는 1,765건으로 316명이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봄 날씨에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 종로구 포장마차 거리입니다. 인도뿐 아니라 도로까지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평일 늦은 저녁, 도로 양옆으로 야외 테이블이 즐비하고 시민들은 퇴근 후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합니다. 그런데 테이블이 놓인 자리는 다름 아닌 인도 위. 낮 시간대 평범한 인도가 흡사 맥주집 마당처럼 점령당한 겁니다. 보행자들은 왕복 2차선 도로 위로 내몰리고 차량들은 테이블과 인파를 피해 거북이 걸음을 합니다. 출동한 경찰차마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최근에 날씨가 풀리면서 신고가 좀 많이 잦아졌습니다. 순찰차로 이동해도 시민들이 뒤에 차가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마이크로 안내하면서 이렇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차로 위에 테이블을 깔아놓은 곳도 여럿입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길 건너다니잖아요. 하는데 갑자기 테이블이 위험하죠. 방식 그래요. 네, 복잡해. 당연히 이리 가면 차도로 가야 되지. 당통 인도하면 다 점령되는데 뭐 서로 뭐 부딪히잖아. 업주들은 당장 장사가 우선입니다. 생명감 난다고 이런 거 보니까 이런 거 먹으면 사람들이 목표자가 됐습니다. 최소한의 보행로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로구는 해당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는 방침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인적 드문 밤길에 현금 다발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여고생이 땅에 떨어진 지폐 한 장 한 장을 주워서 122만 원을 경찰서에 전달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자전거를 타며 골목길을 지나가는 남성. 주머니에서 현금 다발이 떨어집니다. 남성은 돈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그냥 가버립니다. 바닥에 떨어진 돈은 지나가던 차에 밟히며 방치됩니다. 얼마 뒤 모자를 쓴 여성이 현금을 발견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인 양은서 양입니다. 돈이 왜 바닥에 떨어져 있지? 가져가도 제가 못 쓸 것 같아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사진 찍어서 그 아는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쪼그려 앉아 지폐를 하나하나 줍습니다. 주운 돈은 122만 원. 돈을 챙긴 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바로 경찰서였습니다. 그냥 경찰서 가져다 줘야겠다 해가지고 가져다 줬어요. 처음에 엄청 놀라시면서 좋은 일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뿌듯하기도 하고 그냥. 경찰은 CCTV 확인 끝에 현금 주인을 확인해 돌려줬습니다. 돈 주인은 인근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하창식 씨. 노령연금과 가게에서 번 돈 등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전재산 같은 돈을 찾아준 양은서 양에게 사례금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배고픔 언제든지 오라고 내가 장사할 때까지 무조건 공짜로 주겠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요즘 사회가 아직까지 이렇게 따뜻하구나. 감동이었죠 실제로.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한 달 전에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은 오늘부터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집단 이탈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는데 가톨릭대 의대 교수 900여 명이 내일 사직서를 정식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대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진료실 앞에 자필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이 진료실을 맡아온 장범섭 교수가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묵살한 채 잘못된 의료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사직 의사를 밝힌 겁니다.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을 맡아온 최창민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오늘 외래진료가 마지막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너무 지쳤고 환자도 보고 이런 비대위 일도 같이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신체적으로 이제 거의 뭐 그런 마지막 상태까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한 달째 민법상으론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오늘 당장 집단 이탈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채널A 취재진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에 문의한 결과 결근한 교수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환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뭐 빨리 쌍방에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환자들 놓고 그걸 너무한 거라고 생각해요.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 이탈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 8개 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 의대 교수 900여 명이 내일 정식 요건을 갖춘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를 낸 거에 대한 어떤 의미를 자꾸 평가절하하려는 항의 표현이 같이 포함이 됐다 이렇게. 최근 정부가 요건을 갖춘 사직서는 없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더 큰 의료 공백이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서 오늘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의협과 전공의들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위에서는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오늘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 등 민간위원 21명,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 측 위원이 6명입니다. 이 중 의사 측은 3명의 위원이 배정됐는데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는 불참했습니다.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참여를 독려했지만 의대 증원 백지화, 1년 유예안 등은 논의한 건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내년에는
그래서 정원을 동결을 하고 논의하자. 합리적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또 의료인력 수급, 조정기준 등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면택 차기 의협회장 당선인은 특위위원 70% 이상이 의사로 구성되면 참여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2명 중에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가 16명입니다. 16명 비율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꺼이 참여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에 당사자인 의사들 없이 출범한 반쪽짜리 특위라는 지적 속에 앞으로 1년간 어떤 역할을 해낼지 관심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제주의 명물인 오분자기가 잔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미역도 톳도 사라져가는데요. 바닷물 온도가 올라서 빠르게 사막화되고 있어서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가 바닷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제주 바닷속이 사막처럼 변하면서 이곳에 서식하던 생물들도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슬포항에서 배를 타고 15분. 해녀들이 물질을 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오슬포 바다 한가운데 도착했는데요. 해녀들과 함께 직접 바다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바닷속을 봐도 곳곳이 하얗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취재팀이 해녀들을 따라 수심 7m 아래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바위 구석구석을 살피고 돌을 들춰보지만 매번 허탕입니다. 감태 같은 것도 막 많았는데 그거 감태가 하나 없어요. 보라, 전복, 해삼도 없고. 6년 전만 해도 푸른 해조류가 가득했던 서귀포 앞바다는 하얀 모래가 뒤덮인 사막처럼 변했습니다. 한 시간가량 바닷속을 누볐지만 작은 소라 한 개와 미역뿐입니다. 해삼만 잡아도 머리가 괜찮았는데 어떤 때는 7, 8kg도 잡고 아예 지금은 없어요. 앞으로 5년 안에 다 뭐 끝장날 것 같아. 온난화로 제주 앞바다 수온이 계속 오르면서 석회질 성분의 조류가 번식하는 갯녹음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5년 전만 해도 약 50제곱킬로미터였던 제주 지역의 갯녹음 면적은 지난해 65제곱킬로미터로 늘었습니다. 제주 연안의 39%가 황폐화된 겁니다. 제주 특산품으로 이름을 날리던 오분자기도 더 이상 제주산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 양치고 안 돼서 오는 거. 오분자기라는 거는 씨가 몰라서. 제주 민속 음식점들도 쉽게 얻던 제주 해산물 밑반찬을 내놓지 못하게 됐습니다. 밑반찬 못하지. 콩나물만 하고. 통째로 우리 뜯어서 나가 했지. 실제로 제주 지역의 오분자기와 톳 채취량은 18년 새 각각 95%, 98% 줄었습니다. 뚜렷한 해법도 없습니다. 이 반대에 바뀌는데 인간이 어떻게 이걸 무슨 다른 해적으로 바꾼다는 거는 정말 원래 종으로 바꾼다는 건 불가능하고. 앞으로는 좀 기르는 어업으로 자연에서 채취하는 어업이 아니라 우리가 어업인들에게 어떤 포도권이 될 수 있는 그런 풍농기를 개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구온난화의 역습. 제주바다 우리 식탁의 먹거리까지 바꿔놓았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희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강제 매각하는 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중국 모기업이 1년 안에 틱톡 지분을 팔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틱톡 측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130조 원 규모 안보 패키지에는 중국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사용을 규제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포함됐습니다. It's going to make America safer. It's going to make the world safer. 틱톡 운영 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미 하원에 이어 현지 시각 어제 상원을 통과한 지 하루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겁니다. 법은 곧바로 발효됐습니다. 그동안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가거나 여론을 조작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This
is an inflection point in history. Western democracy perhaps faced its greatest test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바이트댄스가 360일 안에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은 미국 내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틱톡 측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Rest assured, we aren't going anywhere. We are confident and we will keep fighting for your rights in the courts. 소송전이 시작되면 법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매각에 나선다고 해도 틱톡의 사업권 가치가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인수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억 명이 쓰는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 이 한국 기업 네이버가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3년간 키워온 서비스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새 연락수단으로 등장해 현재 일본 인구 80%, 9,600만 명이 쓰는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입니다. 한국 IT 기업 네이버가 일본에서 13년간 공들여 키운 이 서비스의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가상 서버가 해킹을 당해 라인 고객 정보 51만 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본 정부가 현지 법인 라인 야후에 네이버 지분 정리를 요구한 겁니다. 라인 야후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만든 A홀딩스가 64.5%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달에 이어 지난 16일 라인 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이닥사카라 시본적인 지배를 상당 정도 받을 관계의 미화를 포함해 本年 7월 1일 までに 구체적 かつ 명확히 報告するよう 요청하는 것도 통상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는 보안 조치를 요구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한국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조건을 잡고 자국 산업을 좀 육성하려는 그런 의지들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네이버 측은 지분 매각 여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구글, 중국 틱톡 같은 플랫폼이 고객 차원의 문제로 다뤄지는 만큼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하마스가 이번에는 미국인인지를 카메라 앞에 세웠습니다. 가자지구 최남단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임박한 걸로 알려졌죠. 이스라엘 흔들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하마스가 현지 시각 어제 공개한 23살의 이스라엘계 미국인 인질입니다. 하마스가 미국인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습격 당일 납치됐다는 그는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를 당해 왼쪽 손목이 절단됐다고 밝혔습니다. 3분 남짓한 영상에서 그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맹비난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하마스의 인질 공개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인 라파 지역을 본격 공습하기 전 이스라엘을 흔들기 위한 여론전과 심리전으로 해석했습니다. 북부 레바논 접경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군 두 개 여단이 가자지구에서 새로운 군사작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이 피란민 약 150만 명이 모여있는 라파로 지상군을 투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Until Hamas releases our hostages, the IDF will continue to pursue Hamas everywhere in Gaza.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상전 준비를 위한 지도부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영국 왕실 근위 기병대 말 5마리가 런던 도심을 질주합니다. 국왕의 생일 축하 퍼레이드를 준비 중이던 말들이 탈주한 건데요. 군인과 시민 7명이 다쳤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런던 도심을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말 2마리. 그런데 기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흰 말은 목부터 다리까지 피투성입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들은 아슬아슬 겨우 피했지만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택시는 검정말과 부딪힙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출근 시간대 영국군 근위기병대 말 5마리가 훈련 현장을 이탈해 도심을 질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Riderless horses are quite a rarity in London, especially at 8:30 in the morning. I think it's surreal seeing two horses just hurtling down, you know, central London. 훈련 중이던 말들이 인근 공사장 굉음에 놀라면서 기병 4명이 말에서 떨어졌고 이 틈을 타 말 5마리가 훈련지를 벗어나 런던 도심을 뛰어다닌 겁니다. 군인 3명과 시민 4명이 다쳤고 차량들이 말과 충돌하면서 유리가 깨지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I just like a shock is hit them very hardly. 경찰은 출동 2시간 만에 말들을 모두 포획해 군에 인계했습니다. 말 두 마리도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ll, our horses have all returned to Hyde Park Barracks and are undergoing veterinary care. 탈주 소동을 벌인 말은 근위대 의전을 맡아 6월 열릴 국왕의 생일 축하 퍼레이드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배 위에서 과자를 손에 쥐면은 언제나 나타나는 주인공이죠. 바로 갈매기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갈매기를 누가 더 똑같이 흉내내는지 겨루는 대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깃털 옷에 부리를 단 인간 갈매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오케이! Are you ready? 인간 갈매기는 열심히 준비한 소리를 목청껏 뽑아냅니다. 이 이색 대회는 벨기에에서 열린 갈매기 흉내내기 대회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모인 50명의 참가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갈매기의 소리와 행동을 따라하며 누가 더 갈매기 같은지 자웅을 겨뤘습니다. We hebben echt wel een taal. Dus die kunnen verschillende dingen zeggen. Die kunnen eigenlijk alarmeren. 올해 챔피언은 100점 만점에 92점을 얻은 9살 영국 소년이 차지했습니다. So Spider-Man got bit by a spider and then he turned into Spider-Man. And I got bit by a seagull and now I am Seagull Boy. 대회는 5년 전부터 시작돼 올해로 4회째를 맞았습니다. 갈매기 하면 해변에 놀러온 사람의 음식을 훔쳐가거나 곳곳을 배설물로 오염시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주최 측은 갈매기 없는 해변은 없고 세상에 나쁜 갈매기도 없다며 갈매기를 해양 환경의 일부로 받아들이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탈리아의 관광지 베네치아가 오늘부터 관광객에게서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세계 최초로 도시 입장료를 받는 건데 관광객 반응은 어떨까요? 문예빈 기자입니다.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인 이탈리아 베네치아. 거리 한쪽 벽에 안내문이 새로 설치됐습니다. 안내문 안에 있는 QR코드에 접속해보니 베네치아 방문 시 5유로, 우리 돈 약 7,000원의 입장료를 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관광객이 넘쳐나 몸살을 앓는 베네치아시에서 오늘부터 관광객들에게 입장료, 즉 방문비를 받기로 한 겁니다. 숙박을 하지 않는 당일 관광객이 대상이고 7월 14일까지 주말과 공휴일만 하는 한시적 조치이긴 하지만 관광지 방문비를 내는 것은 베네치아가 첫 사례입니다. We need to find a balance, a new balance between the tourist and the resident. 매년 관광객 3천만 명이 몰리면서 소음, 쓰레기 등의 문제로 주민 8만 명 이상이 지역을 떠나자 시가 특단의 대책을 낸 겁니다. 방문 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미리 입장료를 내야 하고 베네치아에 도착하면 곳곳 배치된 검사원들에게 확인해 받아야 합니다. 무단 방문 시에는 최대 44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관광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Mettere un biglietto per entrare in una città non diminuirà di una singola unità il numero di visitatori che viene. Porque si ese dinero se va a gastar en poner mejor los puentes, en dar mantenimiento a los canales para que sea Venecia más bella. 영국 가디언지는 관광객으로 넘쳐나는 다른 관광지에서도 이번 사례의 성공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중국 최대 자동차 전시회인 오토차이나가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 휴대전화 업체들이 전기차를 앞세워서 모터쇼에 참가했습니다. 현대차는 고성능 전기자동차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베이징에서 이은상 특파원입니다. 관람객들로 가득 찬 베이징 모터쇼 전시관. 사람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 화웨이 전시관입니다. 그중 베이징 자동차와 합작해 만든 전기자동차 샹제 S9이 최고 관심사입니다. 이르면 올해 7월 정식 출시를 앞두고 처음 선보인 건데 판매가가 우리 돈 9,500만 원대라며 고급 세단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 4년 만에 열린 이번 행사의 특징은 중국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제품을 공개하며 전통 강자들과 본격 경쟁에 나섰다는 겁니다. 샤오미도 지난달 선보인 첫 전기차 수치를 앞세워 처음으로 모터쇼에 참가했습니다. 최근 내구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지만 업체 측은 올해 10만 대를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跟小米速记配合能有无与伦比的体验如果用一个词来形容叫amazing 중국인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用户嘛，然后如果你又恰巧是用他的手机的话，那就一定这种体验会比传统的这些车企做的座舱要好很多。我个人是比较喜欢传统车企的。중국 업체들이 전기차를 강조하는 동안 우리 자동차 업체들은 고급화 전략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고성능 전기 차량인 아이오닉 5N과 제네시스 마그마를 앞세워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여름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내일 맑은 하늘 아래 더 덥겠습니다. 제주에만 낮 동안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20.8도까지 오른 서울은 내일 26도, 일요일엔 29도로 기온이 나날이 오르겠습니다. 7월만큼 더워지는 겁니다. 내일 출근길엔 전국적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전북은 가시거리가 200m까지 좁혀집니다. 공기질은 대부분 보통 수준일 텐데요. 오전에 인천과 경기 남부는 초미세먼지 나쁨, 강원 영동과 경북은 미세먼지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이 13도 안팎에서 시작됩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서 춘천과 대전, 대구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름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자칫하면 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이 입장차가 커서라는데 이 의제를 논의할지와 별개로 영수회담에서 다루면 좋을 민생 현안들 많습니다. 의료개혁 있지요, 연금개혁. 무엇보다 협치를 통해서 대통령과 야당이 풀어내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은 건데요. 어렵게 만든 기회, 진짜 국민들 위한다면 서로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